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 또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의 기사인데 이 배한철님의 기자님의 역사의 덕계라고 하는 이 칼럼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도 찾고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해설도 하고 또 보충 설명도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감상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저는 시골에 와서 이렇게 보면 산마다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비탈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봉분을 만들고 조상님을 모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흉하기도 해요. 너무 심하다. 왜냐면 묘지라는 게 진짜 좋은 장소만 딱딱 골라가지고 명당이라는 데만 그쵸?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 놓잖아요. 가장 전망도 좋고 뭐 그런 데다가 뭐 물론 요즘에는 봉분도 많이 줄고 있고 뭐 화장으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골도. 하지만 이런 걸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국가이고 얼마나 조상님 모시는 걸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보면 또 그거를 입증해 주는 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조선 시대의 살인 사건이 그 중에서 절반이 묘지 다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뭘까요? 돈 문제 아니면 치정이겠죠? 치정살인, 그쵸? 연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불륜, 뭐, 외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지? 돈 문제로 살인하는 게 제일 많겠죠? 근데,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절반은 묘지 다툼이라고 하는데, 참. 야, 이게 묘지가 진짜 죽은 사람을 위한 건지, 산 사람을 위한 건지, 진짜.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고전들이 전하는 조선의 실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유학을 국가의 금반으로 삼았다. 하지만 조상신을 숭배해서 비과학적인 풍수설을 맹신했다. 묘지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리학의 어떤 그런 형식을 중시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또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예속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양반들이나 관료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구한말에는 뭐 단발령이 내렸을 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가지고 그쵸? 뭐 어머니가 주신 뭐 이런 부모님이 주신 그 신체는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신체가 소중하다면 열심히 닦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가만히 놔두고 비위생적으로 해서 그쵸? 오히려 더 질병을 키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성리학의 그런 좀 형, 그 성리학이 뭐라고 할까 형해화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형해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융통성 같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형식적 껍데기만 남은 거 이런 걸 형해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버린 경향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묘지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라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 우리나라 3, 40년까지만 해도 아직 지금도 분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한다고 합니다. 묘지에 관한 송사는 이제 폐해만 있는 풍속이 되었다. 구타와 살인 사건의 절반이 이로 인해서 일어난다. 야, 남의 묘지를 파버리는 병고를 저지르는 행위를 효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나면 자리가 나쁘다고 세 번, 네번 개장하는 동안에 묘자리를 두고 송사가 생겨서 마침내는 원수가 된다. 야, 진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이거 이 사진은 지금 뭐,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닭장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저 갓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데다가 닭을 치고 다녔군요. 권력자들이 남의 묘를 강제로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것도 목민심서의 내용이다. 야, 홍혼이라는 사람이 양주 목사로 있을 때 후궁의 친족이 권세를 얻고 함부로 고을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묘를 썼다. 아이고, 홍혼이 법에 따라서 묘를 파내버리자 관찰사가 이를 듣고 놀라고 주위에서 모든 몸을 떨었다. 야, 진짜 이게 막 묘를 막 파고 팠다가 자기 묘로 쓰고 뭐 빼앗고 막 그런 거 묘터를 놓고 종종 살인도 벌어졌다. 정조의 형사판례집 신미록에 따르면 1794년 경북 경산의 박사읍사는
은삼손과 무덤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발로 음당을 쳐서 죽여버렸다. 여러분, 오, 씨. 발로 음당, 오, 씨. 야, 진짜 엄청 아팠겠습니다. 죽어버렸네요. 당시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묘지를 넓게 차지하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어, 백성들까지 그냥. 근데 그런 것도 있었겠죠. 몇자리 잘 써야 뭐 후손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돈이 굴러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그러자 나라에서는 법으로 평민들은 분묘 사이에 간격을 둘 수 없도록 금지했다. 그래서 묘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네가 여길 침범했다느니 내가 여기 써야 되는데 네가 뭐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그죠? 뭐 저기 벌초하러 갔다가 응? 무슨 뭐 그 묘지가 뭐 자기를 넘어왔다느니 어쩌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쓰레기를 안 치웠다느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분쟁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박사읍사는 어머니 묘소가 은삼손의 조상묘에 의해서 머리가 들리고 청룡이 침범받고 있다. 이거 사이비 무슨 사이비 풍수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래서 묘지 이장을 요구했다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 뻗팅기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저질렀나 봅니다. 그래서 정조는 범행이 사납고 간특하다면서 엄청 처벌을 저질렀다고 하고, TV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죄수들은 목에 나무칼을 주로 차고 있는데, 이건 중국의 형별 제도를 따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죄가 무거우면 뭐 무겁고 크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죄수의 행동을 제약하고 고통을 배가하기 위해 씌웠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잔인한 짓이죠. 그래서 그 고통은 죽는 것보다 더했다고 하네요. 나무칼을 목에 씌우는 것은 후세에 생긴 것이고 선왕의 법은 아니다. 나무칼은 옥조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무소 무슨 교도관들이, 그죠? 지금으로 치면 그냥 걔네들이 통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씌워놓는다는 거죠. 칼을 씌워 놓으면 쳐다볼 수도 굽어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다.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큰 나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목 디스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후유증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칼 차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거 빼면은 아마 목을 한 달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죠? 예. 한 시각도 사람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죽이면 죽일지언정 나무 칼을 씌우는 일을 옳지 않다고 정약용께서 다산께서도 그렇게 쓰셨네요. 형벌 제도가 엄격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무뢰배들이 존재했던 모양이다. 조선말 궁중에 쓰는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 직유식의 하재일기. 여러분 이 지금 이 컬럼 이분 컬럼엔 하재일기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타이르는 노인에게 행패를 부린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웃 서시훈의 집에서 무례한 불량 소년들이 북을 치며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다. 야, 소년들이래요. 야, 옛날에는 어린애들도 그냥 무식한 광릉 소년 두서면허 명도 와서 함께 놀았다. 이웃에 사는 노인이 국상을 만나서 국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렀다. 어린애들한테 야, 지금 신정왕과 지금 돌아가셔서 국상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야 떠들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떠들었다. 통탄한 노릇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불량배들이 밤중에 노인 집으로 몰려가서 몽둥이로 문짝을 부시고 욕지거리를 엄청나게 쏟아냈다. 괴이하고 밉살스럽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라고 해서 노인을 막 이렇게 공격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전은 생소한 생활성도 들려준다고 합니다. 조상들은 학문을 중시했지만 책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성호사설을 우리는 성호사설을 보면은 우리 책을 오히려 일본에서 구입해 찍어야 하는 상황을 개탄한다. 책을 막 다뤘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쵸? 그런 이야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이상국집, 이거, 저거 이규보죠? 동국 이상국집이죠?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일본에서 구해다가 가능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재도 그렇고 깨끗하게 잘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법이 엄해서 우리나라 서적이 일본 곳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적은 일본에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귀하게 보존하고, 그죠? 그리고 일본의 인사수는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찍은 책판의 문자는 자회기 정연에서 우리나라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도 일본이 훨씬 잘 찍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모자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모자를 벗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갓이 여러 문제를 초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동우가 쓴 책에 의하면 갓이 패라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벌써 양반이 이런 얘기를 벌써 하네요. 갓은 뭐 명반의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 실학자들은 이렇게 이것도. 나룻배가 바람을 만나 기웃든 거릴 때 조그마한 배 안에서 급히 일어나면 끝이 남의 이마를 찌르고, 그쵸? 좁은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남의 눈을 다치게 한다. 남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난장인가 갓쓴 것처럼 민망하다. 오, 그렇겠다. 그죠? 갓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때 벗지도 않으니까, 그죠? 이야. 지금의 갓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갓 모자와 갓 양태 사이에 악역이 풀어지면 서로 빠져버린다. 그렇구나. 그래서 역관들이 연경이 지금 북경이죠. 요동 들판을 지나다가 비를 만나면 이제 양태는 이제 파손되고 모자만 쓰고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보통으로 보나 같이 간 사람은 중국 사람은 보통으로 그냥 그럼 원래 저런 모자인가 보다. 하지만 같이 간 사람들은 야, 왜 조선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야, 갓이 이거 빠졌네 그러면서 막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태한 풍습과 오만한 태도가 모두 갓에서 생기니까 어찌 옛 습속이라 하러 금하지 않을 수 있겠니까. 갓을 쓰면 또 양반들이 자기 양반 또 표시가 되니까, 그죠? 소중하게 생각해서 또 뻐기듯이 쓰고 다니고 막 이런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돌. 온돌은 여러분 온돌은 좋지만 여러분 그 뭡니까? 겨울에 그 떼려면은 뗄감 다 어디서 얻겠습니까? 옛날에 그 무슨 석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다 민둥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거 그냥 뭐 도성에 무슨 뭐 산이고 할것 없이 그냥 다 파버리는 거예요. 뿌리째 파버리는 거 보십시오, 이거. 나무가 남아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6.25 끝나고 나서 전국이 다 그냥 여러분 화전민도 있었죠, 그죠? 화전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땔감으로 막 그냥 마구 저 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나무가 없이 다 민둥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리 누구죠? 어떤 분이죠?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인지 누군지 그 앞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식목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열심히 산 심어서 지금 가까스로 이렇게 예? 이게 녹 진짜 지금은 어딜 가나 산에 나무가 없는 곳이 없죠. 참 잘한 거죠, 이런 거는, 그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외의 조선시대였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깰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내일 더 재밌는 또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